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. 어저 악수 좀 합시다. 그랬더니 아, 그 예의를 지켜요. 뭐 이러니까.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잘못 나온 게 제가 악수를 안 해줬다고 나왔어요. 상대방이 좀 취해 보였고 느낌이 제가 좋지 않아서 일단 아 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짝만 해주고. 아,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악수를 정했나요?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냥 피해야겠다. 저 연예인들은 다 그렇잖아요 원래. 피하죠. 근데 이제 그 친구 해주고 갔으면 됐는데 또 이쪽에 있던 친구가 아 나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예인이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.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날라온 거지. 먼저 주먹으로 이쪽에서 날라.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쪽에 날라. 이렇게 날라고. 참 운 나쁘게 이제 코뼈에 그게 맞았나 봐요. 그래서 뭐 피도 많이 나고. 근데 왜 혼자 갔어요? 진짜 지인이랑 같이 갔죠. 그 저기 지인이랑 같이 갔다 그러는데. 예, 지인도 있었는데 먼저 이제 갔죠. 그 통닭집이 또 통닭이라 그랬죠? 네네. 그날 이런 또 정보력을 써. 그날 저녁에 이제 동창회가 있었어요. 또봉이가 갔쓰고 이렇게 제가 우리 또 이게 정보력이 또 괜찮습니다. 또 한 친구는 저를 계속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. 제가 못 움직이도록. 맞아. 그래서 안고 있는데 그 사람 계속 때리고? 그 사람은 계속 덤비고. 아, 원래 그렇게 해요. 그때가 이제 제가 결정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다시 공격하느냐? 이걸 칠 것이냐? 말 것이냐? 생각으로. 생각으로 자꾸 안 된다, 안 된다. 몸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. 저 가만히 좀 있어요. 정말 피가 나니까 사람이니까. 왜 그래, 고. 근데 생각이 자꾸 오니까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저는 이 맞은 게 의미가 없어지고 쌍방이 되고 제가 가해자가 될 순간이 쌍방이 불리해요. 내가 태호 씨는 이런 경험이 좀 있었어.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많이 맞아봤어요.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. 그냥 주먹 날리는 게 아니 이런 상황이 있는 경험이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 어린 마음에 맞아. 친구가까지. 논점 좀 흔들지 마시고.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생각을 해서.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계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지키지 아주머니. 이제 태호 씨 안 된다고 때리면 안 된다고. 그래서. 경찰 불렀다고. 그래서 이제 8명인가 오셨어요. 잘 잡으셨네. 일방적으로 맞았군요. 네,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으로 맞았어. 그게 법적으로 있잖아요. 네. 정당방위가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제가 조사받을 때 정당방위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어요.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도 그거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상대방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때렸는데 때리고 이러고 있었어요. 근데 만약에 선배님이 저를 때리시면 쌍방이 돼요. 전 무조건 들어가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들어가죠. 어디 출입구에요 들어가는 게 있어요. 이제 검찰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. 한 달 반 만에.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. 이렇게. 굉장히 또 착해 보여요. 보니까. 술 안 먹으면 또 착해요. 그래서. 검찰에서는 다 착해요. 네. 검찰에 가면. 못되게 표정할 수 있을까? 그러네. 검찰에 가면. 가만히 이렇게 손 모으고 있게 손이 모아지죠, 저는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마무리는 아직 안 됐어요. 다음 달에 형사 재판 하고 판결 기다리고 있죠.